조금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동안에 좀 정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3강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전문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단어를 알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합숙받은 사람이 하는 거 안 하는 거 나중에 다릅니다. 그렇고 팀 사역을 이해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나중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똑같아도 그리고 지금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그 지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까지 지금 단어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믿음도 좋고 감정도 풍부해야 성령의 인도받지만은 이런 부분에 메시지가 한직이 될 때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을 저를 만났을 때 전문기의 메시지 얘기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것이니까 여기에 맞도록 조금씩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적으로 쭉 다 이렇게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에 굉장히 둔감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한 데서는 어디서 다르냐 할 때 자료가 많거나 훌륭한 사람이 많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 제가 9년 했다는 걸 알면 돼요. 9년. 9년 동안 사도행전 강의했는데 내용을 한목에 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락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계속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다락방을 좀 이해했다 싶을 때 다락방과 팀 사역 두 개를 가지고 사도행전 또 이런 거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한목에 막 이렇게 알고 뭐 자료 만드는 절대 그러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현장 팀 사역이 나왔을 때 미션홈이라고 하는 걸 갖고 또 사도행전을 또 반 겁니다.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70인 요원과 전문교회라는 거 하고 다락방을 다 합쳐가지고 사도행전을 지금 보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뭐 잘하고 많이 모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를 잘 받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 많이 했던 분들이 많으니까 제 이제 이 복음 편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랍니까 단조롭죠. 단조로우니까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무슨 굉장한 자료를 많이 갖다 붙인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믿습니다. 바로. 복음 편지를 들고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에서 우리하고 만난 사람은 신학적인 것을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지. 그게 막 신학적인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게 벌써요. 그런 데서 벌써 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붙이는 게 뭐 그래도 뭐 그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사람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왜 이런 했으면 이런 말을 못 해요. 말은 못 하고 끝까지 그냥 못 본 척인 겁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아, 이 목사님 말이지 내가 자기를 도와주려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가 복음 편지, 현장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 모인 요거를 다음 사람들이 이대로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많아 여러분 늙어 전도를 못 가는데 우리 후대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였던 사실을 그대로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보태면 안 돼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보니까 이제 전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료를 갖고 자꾸 머리에 붙이더라고. 내가 볼 때 틀림이 사람 경험 없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을 쫙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전도를 망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분 개인적으로 불러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는 출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목사는 설교의 자유도 있고 다 있다. 당신 보기에 굉장히 실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괜히 내하고 내 인데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따로 해라.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발표하고 그렇게 해라. 그럼 뭐 때문에 괜히 다락방에 붙어 그걸 고생하느냐. 다락방 수준이 낮은 데인데 당신이 그쪽을 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뭐 나와가지고 보니까 적각기독신문이나 나오더라고요. 뭐 훈련 뭐 이래가지고 자료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뭐라고 했어요. 두 달 반 가서 문 닫아 버리죠. 되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부목사로 있을 때 팀을 움직일 만한 중요한 전문 요원을 몇 명 만들어냈는데 동삼지역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다 끄집어 내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그래요? 그게 벌써 성령의 인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용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잘 시켜야 되고 또 그 뒤에도 보니까 뭐 서울에서 누가 얘기했던 목사님이 좋은 일 아닙니까? 복음 어쨌든 복음 전해져야 되니까 이 메시지 갖고 와서요. 이 사람은 또 머리가 또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절묘하게 풀어 헤치고 절묘하게 조직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 말들 다 해요. 그래서 뭐 책도 만들고 이렇게 했더라. 그걸 강의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거. 한글을 내 혼자 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요? 성경 66권을 유광수 목사만 쓰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좋다고 뭐 그렇게 하면 저를 찾아왔더라고. 뭐 그럴 거 있나 막 자유롭게 하라고 뭐죠. 그게 되십니까? 지금 보면 교회까지 다 망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내가 당신 앞으로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잘해라고 쟤든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기가 딴 거 그런 것들이 다 사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락방에서부터 전문교회까지는 굉장히 나왔다고 알아야 돼요. 그래 운동도 막 나쁘지 한다 그게 아니고 굉장한 이 안에는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들이 여기 지금 단계적으로 얼마나 많았다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할 때 지금 초중고 대학 주위에는 너무나 큰 위기와 그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들어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서 이제 치유하고 난 뒤에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일이 이러면 필요한 가운데 전문교회를 하고 전문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 그때는 확 하는 거 아닌 것 같아도 열매들이 자꾸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막 그때는 왁짝 한 것 같아도 뒤에 되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쭉 받으면 이분이 이 메시지 듣고 딱 가보면 현장 가면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기절하는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곳곳이 막 역사들이 그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본부에서 잠깐 합숙팀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전문교회에서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해외까지 연결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이런 문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강의를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정리해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일어나는 것이 뭐죠? 우리가 간증해야 될 부분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열 가지 사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복음 전도자 하는 사람이 받는 상급, 응답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판만 바로 되면 적각 응답의 문 열리기 시작하죠. 예, 지금부터는 전문교회에서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렇게 메시지와 이제 하나님의 인도만 이걸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오기만 오면 답 나오거든요. 전문가에게 오기만 오면 치유하면 답이 나와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 답 나오는데 딴 교회 갔다가도요. 저 일부러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사 옵니다. 벌써 답이 이 그리스도 맛을 딱 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는 축복을 깨달은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하나님이 인도받는 메시지 아니면은 그 사람도 실패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받는 메시지를 주면 그 사람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 전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려고 할 때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첫째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비밀만 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 2부 3부에서 그런 얘기죠. 전도는 지구를 돌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대로 저거 몰라가지고는 일이 안 되게 되어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전도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해방시키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나왔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따르는 축복은 뭐 말할 필요 없지요. 골로새 2장 2절 3절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3장 선교에 대해서 4장 교회에 대해서 4장 23절 6장 3절 사회에 대해서 6장 10절에서 20절 사단의 근세를 이기는 가장 신령한 축복들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잠깐 합숙팀 사역하면서 아니면 전문교회에서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이 14과목만 잘 붙잡으시면은 전문교회에서 앞으로도 자료 나오겠습니다만 성경 66권을 가지고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요, 평생 자료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문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기존 신자들은 확신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응답 못 받고 있죠. 기존 신자들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학원과는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거의 복음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영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팀 합숙이나 여러분을 찾아오고 전문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상한 감정이나 마음의 병이나 정신의 병이나 생활의 병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당한 사람들, 연약하게 된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들 또 영적으로 눌린 자들 그러면서 사명자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잘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야는 간증이지만은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나온 게 치유지요. 이런 치유들을 주려고 하면 연령별 신앙별 구분을 잘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는 문제에다가 해답을 줘야 되겠는데 이 해답에서는 연령적으로 줘야 될 해답이 있고
신앙에 따라서 없어야 되고 이 두 개만 합치면 정확한 답이 되지요. 또 기초가 필요한 사람 혹은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영혼이다 이렇게 분별이 빨리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렇게 되어야만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데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때 이제는 영혼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세를 알게 되죠. 이때 영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오늘 조금 정리한 부분은 나머지 3강은 거의 다가 이제는 현장의 응답을 말합니다. 지금 팀 합숙 받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가서 우리가 합숙을 하거나 영혼훈련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어서 합숙도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거의 여기서 또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했어요. 답을 얻도록 만들려고 전문교회 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치유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현장 가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문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냥 하면 되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냐 할 때 여러분이 14강 강의가 끝나고 나면 잠깐 하면 팀 합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팀 합숙하게 될 때 전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 대해서 또 대상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전문교회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3강 남은 데서 얘기가 계속 나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교회 하러 오거나 팀 사이에 와서 여기에 완전히 해결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해결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해답을 얻은 거하고 해결받은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해답을 줘서 내보내야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또 안 넘어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나와가지고 훈련받고 미국에 돌아가면 학생들이 또 마약합니다. 이때 지금 오는 좌절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조건 막 은혜 받아야 된다 하면 하나님의 능 이렇게 놓으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넘어섰다가 일어서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팀 합숙하거나 전문교회 할 때 굉장한 답을 줘야 됩니다. 이 학생들 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완전히 문제 해결다 해 가봐야 안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있는 비밀 가운데 이제는 기도의 비밀들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강에서 답들을 많이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여기에서 몇 가지 정리해 넘어갈 것은 간증을 하든지 메시지를 주든지 간에 끝날 때는 거의 지금 끝나가는데 끝날 때는 어떤 답을 줘야 되는 거 하니까 뭐 때문에 세상이 멸망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 도대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를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보입니다.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거기에 따르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정식기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든지 정식기도에 올려놓으면 해결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게도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자꾸 자료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려고 하면은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하는 데서는 특히 지금 중요한 요원들은 여기 지금 굉장한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소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제 답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고 메시지 보자고 오늘 중대한 메시지 보자고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이 분야의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하고 여러분하고 요원들하고 다 맞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이번 주간에 좀 꼭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